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치아와 뼈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치아와 뼈는 과연 무관한 것일까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치아라고 하는 것은 뼈의 여분이다. 뼈의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뼈라고 하는 것을 관장하고 있는 것은 신이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 그 신장은 그럼 요즘에 얘기하는 콩팥, 뭐 키드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의학에서 말하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 범위가 큰 것입니다. 우리가 비뇨생식기, 여자로 따지면 뭐 자궁난소, 남자로 따지면 고환이나 음경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신장, 실제로 수분을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밖으로 이제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그러한 신장도 우리가 신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단위를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은 오장육부에 오장에 다 저장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오장 중에서도 신에서 또 저장을 가장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정이다. 신이 정을 저장한다. 그 정이 충만해야 정력이 센 겁니다. 그래서 정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비단 어떤 생식 기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그 힘이 정력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힘, 신장정, 신이 정을 저장하는 그 힘이 가장 셀때 우리가 뼈도 단단해지는 것이고 그 뼈가 또 단단해지면 그 사람은 치아도 단단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아가 약하다, 치아가 잘 부러진다, 아니면 치아에 관한 그런 질환들이 자주 온다, 시리다 이런 사람들은 정이 부족한 것입니다. 치통이 있는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골수를 보강하는 신의 정을 보강하고 자양하는 그런 한의학의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가셔서 꼭 치아에 대한 그런 보강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